안녕하십니까. 대한목재 대표 김주영입니다. 우리 사실 전번에 한번 찍었죠? 네. 웃지 마. 웃으니까 자꾸 내가 웃잖아요. 네. 저 웃으면 안 되는 사람인데 저 원래 좀 인상이 안 좋은 사람이야. 그래서 사실은 제가 이름 부르기도 그렇고, 네. 이름 부르기도 그렇고, 뭐 모델도 하기도 하고 아가씨도 하고 있고 이름 부르기도 그렇게 해서 내가 오늘 뭐 닉네임 제일 좋겠어. 닉네임 뭐라고 불렀으면 좋겠습니까? 닉네임이요? 예. 아니 사장님이 정해주셔야죠. 아 그래. 나무 사장님이신데. 좋다. 알았어요. 그러면 오늘부터는 어차피 도마 3개월간은 이 친구는 3개월간은 제가 같이 한번 해보기로 했죠? 네. 3개월 해보기 때문에 어차피 나하고 일주일에 계속 유튜브 찍어야 되니까 네네. 내가 도마를 가르치는 방법부터 확실하게 내가 3개월도 계속 가르쳐 드릴게요. 네네. 그리고 본인도 도마 사업을 하고 싶다 그랬죠? 네네. 사업하실 게 내가 한번 도와드릴게요. 네. 그럼 오늘부터는 이분은 그렇다고 모델 할 수도 없고 그냥 도마를 부르지 마. 도마가 괜찮은 것 같아. 그럼 도마야? 알았어? 네, 뭐 내가 어디 가서 도마 이렇게 불러도 김나쁘지 않으면 하고. 아, 네, 알겠습니다. 오늘부터 이름이 도마입니다. 네. 그럼 지금 오늘부터 도마 이거 한번 이제 만들어 봐야죠. 이 나무로 만드는 야, 거예요? 이 나무로 네. 도마를 만들어야 될 거네. 도마 만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한번 해봐야죠. 들어요. 이거 들어요? 야, 저 안에 내가 장갑 끼워야 될 거네. 야, 가자고. 대표님 앞에. 너무 무거워요. 야. 발로 들어요, 앞에. 들어가요? 앞에 내가 이렇게. 돌아서요. 아니, 어떡해요? 이렇게요? 네, 돌아서요. 아니, 이렇게, 내가 딱 이렇게 잡아, 이렇게. 아니, 이거 너무 무거워서. 이렇게 잡, 어떡해. 아, 나 한장 있네. 이렇게요? 네. 네, 알겠습니다. 내가 반 다들 주네, 이렇게. 네. 자, 가자고. 네. 아니, 앞을 내가 서 이렇게. 아니, 어떻게. 이렇게 서요. 이렇게요? 이렇게? 네. 이렇게? 네. 이렇게 서서 이쪽으로 가는 거예요? 네, 갑시다. 정말. 자, 이건 도마를 오늘 본인이 이제 대표해서. 네. 이거 도마 만들어 보는 거요. 아. 여기 장갑 좀 줘요, 여기. 대표님, 이건 뭐예요? 구루마. 구루마? 여기 나무 올려서 끌고 다니는 거예요? 네. 아, 에림씨. 네? 아, 이거, 아니, 이게 도마를 했는데 내가 자꾸 에림씨한테. 근데 도마를 하면 안 되겠다. 왜냐면, 도마를 하면 좀. 너무 까부는 것 같아서, 너무 묵는 것 같아서, 차라리 예림씨가 낫겠습니다. 네. 그렇죠? 맞아요. 알았어요. 예림씨 부를게요. 아, 이게, 있는데. 오늘 이게 뭐냐. 네. 제가 대한목재 유튜브 구독자분께서 내가 유튜브 해서 내가 도마를 5개 준다 했습니다. 오늘 이거 대표해서 만들어 드리려고, 이거 만들어 보려고, 우리 예림씨가 내가 만들어서 이거 오늘 추첨할 겁니다. 이거 만드는데 그래도 한 10일 걸립니다. 10일 후에 오늘 추첨하는 날입니다. 추첨해서 10일 후에 내가 택배를 보내주겠습니다. 저는 유튜브 구독자분들 좋은 도마를 보내야지 뭐 짜투리 쓰던 걸 절대 하지 않습니다. 이런 거 사실은 도마 이런 도마 없습니다. 이런 도마 진짜 구합니다. 아, 와. 근데 여기 이렇게. 세. 이렇게 된 것도 괜찮아요? 네, 이것도 괜찮습니다. 이런 거는 빵도마 하면 되는데 우리 예림 씨가 잘 집어냈네. 이런 나무는 보통 보인 다른 사람들은 있는데 톱밥을 떼어요. 톱밥을 떼 도마는 떼우면 안 돼. 자연 그대로. 오늘 이것도 이 빵을 낳는 거 자연 그대로해서 혹시 제가 그냥 보내도 왜 중간에 빵을 낳는 거 보냈나 하시면 안 됩니다. 저는 톱밥을 한 개도 안 떼고 자연 그대로 만들어 보낼 겁니다. 이거 예림 씨 걸린 겁니다. 우리 유튜브 구독자분께서 뽑았는데 이거 받았다. 원망을 예림 씨한테 하시면 됩니다. 어떡해. 그거 어디로 가면 될까요? 저 따로 와야죠. 네. 천천히 안 넘어지게. 네. 이 나무를 좀 매끄럽게 하는 기계요? 네. 그 월넛. 월넛이고 네. 이거는 그 저 레인트리. 이건 레인트리. 네. 그럼 대표님이 직접 만지시는 거예요? 네. 그게도? 오, 대단하시다. 대표님 그럼 처음부터 대표님이 원래 다 하셨던 거예요? 그렇죠. 원래 이거 하면서 저는 이거
어렸을 때부터 내가 사회생활 여림이 없다고 해서. 17이요? 어. 대단하시다. 대단하죠? 네. 나도 내 자신 대단하나 봐. 네. 여림 없다부터 했기 때문에. 대표님. 네. 그러면은 17살 때부터 사회생활을 했는데 어떻게 성공했는지 가르쳐 주실 수 있나요? 그럼 맨 입 안 되지. 아니, 저도 동화를 해서. 네. 이렇게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가르쳐 주셔야죠. 아, 17살부터. 네. 17살부터 사회생활 했는 거. 그러면 가르쳐 줘야 되나 말아야 되나 모르겠네. 생각 좀 해보고. 아, 너무하실 거 아니에요? 아, 제가 열심히 할게요. 네, 한번 해봐요. 대표님 뭐 하면 될까요? 한번 해봐요. 이거 다 망해 만들고 뒤집어. 뒤집어. 아, 그러면 가고 따로 와야지. 봐. 대표 틀리지? 우와! 우와! 너무 신기해요! 봐요! 이거 한번 해석하네? 이거 한번 이렇게 돌려도 이어봐요. 돌려서, 아. 손 조심하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넣고. 예. 네. 이거 계속 이러면 돼. 돌려서 넣고. 예. 네. 이렇게. 이렇게 되면 한번 돼야 돼. 이렇게. 한번 돼야 돼. 그러면 또, 그러라고 하죠. 와. 흘러가요. 여기 넣고, 뒤집어, 이렇게 뒤집어. 네. 여기 갈라졌지? 네. 그러면 갈라진 이건 버리는 거야, 이만큼. 아. 이만큼 버릴 거야. 이만큼 버리는 거예요? 이걸 못 쓰는 거야. 아니, 그러면 몇 개밖에 못 하지? 그치, 여기 좋은 거 하나만 만들 거야. 아. 이렇게 하나. 어? 여기는요, 여긴 안 되는 거예요? 여기 되지. 여기는? 어, 여기에도 여기까지 또 하나. 그럼 도마 길이가 다 균일하지 않겠네요? 그렇지. 근데 우리가 도마 판매할 때는 네. 정상적으로 도마 딱 만들겠지만 이거는 이제 NMC가 처음을 만들기 때문에 나무 자연 근간을 만들어 볼 거예요. 어. 이렇게 해서 지금 우리 그 NMC가 도마를 처음을 만드는 거를 처음을 이제 샘리가 오늘 했습니다. 아까 우리 NMC가 제일 얘기했어요. 대표님 어떻게까지 왔냐 했지 않아요? 여러분. 내가 3개월 동안 네. 3개월 동안 어떻게 해서 성공했는지 네. 제일 처음에 내가 예를 들어 자료를 할 때마다 조금씩 내가 이때가 살아왔는 얘기해 드릴게요. 뭐야 너무 맛깔나게 그러시는 거 아니에요? 아니 한 번이 다 가기 좀 재미없지. 제가 죄송합니다. 전번에 도마 5개 준다는 거 내가 대표 했는지 모르고 또 대표했습니다. 사실은 도마 5개 추첨 이겁니다. 제가 빨리 만들어 보내드릴게요. 오늘 추첨합니다. 여기 나무 너무 많아요. 나무 많죠? 네. 내가, 도현 씨, 나는 내가 가진 건 나무밖에 없다고 그랬어. 난 돈 없어. 나무밖에 없어. 이게 아까 우리 도마 했던 나무 그거야. 아, 이거요? 이게 콜롬비아 네인트리. 우리 원목 큰 나무 수입해서 옆에 나무 재전 나무 도마야. 이게 바로 도마를 만들 나무야. 아니 되게 많네요. 근데... 앞으로 에림시아 나고 도마 만들 나무. 근데 이게 바로 네인트리야. 거예요? 이게 원목 네인트리. 아. 이게 월넛. 월넛. 근데 대표님 이거는 물을 다 뺀 거예요? 물 다 뺐어요. 여기는 건조장이야 건조장. 아 여기. 그러니까 편하게 건조장이라면 잘 모를 거예요. 물 뺐습니까? 안 뺏겨 물어봐도 됩니다. 아 네네. 예? 한번 물어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한번 가볼게요. 이거는 도마젠데? 네. 물 뺀 거, 안 뺀 거? 물 안 뺀 거. 아, 이거 물 아직 안 뺐어. 물 아직 안 뺀 거예요? 네, 일로 와, 또. 물을 안 빼면 제작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지. 근데 오늘은 이건 마지막 물어야 돼. 다시 물으면 안 돼. 물을 뺏는 거, 안 뺀 차이점은? 네.
물 안 뺏는 나무는 네. 건조가 안 돼서 쓸 네. 수가 없어. 무조건 함수를 10% 미만을 딱 빼야 돼. 10% 미만? 그래야지 도마가 돼. 집에 들어가도 털어지지 않고 갈라지지 않고 하다고. 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나무는, 여기 나무는 물 다 뺀 나무야. 여기다 다요? 아까 물. 전 저 앞쪽부터 시작했는데 다요? 다 뺀 나무고 여기는 아직 물 안 뺀 나무. 아직 물 안 뺀 나무요? 네. 와 대표님 근데 제 눈에는 뺀 나무랑 안 뺀 나무랑 똑같은 것 같아요 아직까지. 그렇지. 지금 나무 이거 어때요? 꽃이 있고. 좋아요. 어, 그리고 이거 완전 꽃이 있어요. 20% 나오고 20%. 이건 도마제예요? 아니야. 도마제. 이거 네. 이거는 이게 바로 지금 외국에서 네. 우드슬램 나무인데 네. 외국에서 건조까지 다 해온 나무야. 건조까지 해왔는데 외국에는 건조 시스템 잘 되지 않아. 근데 지금 이런 나무는 한국에서 수입해서 바로 강원에서 바로 나가. 그러지만은 나는 이 나무를 절대 그냥 나가지 않아. 다시 건조 한 번 더 해야 돼. 왜 건조 해야 되냐. 물을 완전 빼려고. 왜? 아까 말했다 물 뺀 나무 안 뺀 나무지만 물이 덜 빠졌어. 외국에서 건조해 온 거는요? 네. 그래서 지금 물을 10% 미만 떨어져야 된다고. 이 나무가 10% 미만이라고 볼래? 16.8%잖아. 네네네. 15%. 17%. 여기서 건조를 다시 하면, 10%. 미만으로 되는 거예요? 10% 미만 떨어져야 돼. 이거 한번 해볼까? 23%. 아니, 왜 똑같은 나무인데 여기 다른 저기 다른 거예요? 그래서 외국에는 좀 건조 시스템에 대한 한국만큼 좋지 않아. 지금 이렇게 수입해서 가공해서 만들어 나간 데가 많아. 그런 제품이 들어 사면 어떻게 되겠지? 틀어지고 갈라지고. 이거 이제 많이 안 해? 소비자분들도 나무를 잘 사야 되는 이유가 네. 사실은 믿고 살려면 어디 사야 되겠죠? 한국에서요. 그래서 왜냐면 대한목재보다는 다 우리 사먹인 게 아니고 실제는 이런 나무는 지금 이렇게 갖고 들어와서 그냥 가공해서 나가. 네. 그런 데가 보통 많이 나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제품 판매하면 절대 안 돼. 네, 집에 들어가면 온도가 안 맞겠네요. 털어지고 갈라진다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건조해서 철두철미하게 해서 네. 지금 아다시피 여기 새로 상태 다 넣었잖아. 네. 이렇게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가겠죠? 네. 그리고 비용이 많이 들어가도 제품은 옳은 제품 만들어 팔아야 되는 거야. 무슨 말 알죠? 네, 알겠습니다. 네. 우리 이제 정류장 갈까요? 네. 여기는 내가 지금 5번 정류장인데 여기 한인코너 만들란 거야. 네네네. 왜냐면 1번, 2번, 3번, 4번은 우리가 거기서 판매하고 네. 한 달 넘어가는 제품들? 한 달 넘어간 제품 일로 보낸다고. 그럼 대표님, 그럼 여기는 유송이랑 레인트리 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여기는 유송 레인트리 위주로 할인 판매 내놨어요. 네. 유송하고 레인트리 위주로? 네. 그렇구나. 내가 우리 조금 전에 5번 정류장 보여줬잖아. 네네. 여기 있는 제품들을 여기 바로 이게 다 여기 레인트리야. 레인트리가 가격 대비에 제일 나무가 좋아. 그리고 여기에서 한 달 넘어가면 네. 이제 한 달 넘어가면 저쪽 우리 5번 정류장을 할인권 넘어가지. 여기 있나봐. 그럼 일반 가정집이나 그런데 이 레인트리가 많은 거예요? 레인트리가 거의 한 70%. 70%? 가격 대비에, 가소비에 대비? 참 좋다고. 가소비에. 오늘은 우리가 네. 유튜브, 우리 저, 대한목재 유튜브 구독, 우리 불꽃축제 추첨해야 되고, 네. 또, 우리 그 다음에 저 대한목재 개인 유튜브 또 추첨해야 되고, 그 다음에 내 친구 박상재 팬클럽 네. 또 추첨해야 되고, 해야 되기 때문에 네네. 지금 오늘 나하고 같이 추첨하자고요. 네. 오늘 드디어 우리 대한목재 유튜브 우리가 15분 추첨해서 그 두 분 동성해서 30분을 내가 추첨한 날이잖아요. 오늘 추첨한 날입니다. 그 대신 올 때는 꼭 저기 대한목재 동성 같이 대한목재 김진웅 개인 유튜브 박상재 팬클럽 꼭 구독과 좋아요 하고 오셔야 됩니다. 30분은 무조건 구독과 좋아하고 오셔야 됩니다. 지금부터 추첨하겠습니다.
8번. 8번. 8번이 허희철님. 항상 감사합니다. 아, 아니지. 허희철님 맞네. 여기... 아, 항상 감사합니다. 불꽃 축제 꼭 보고 싶네요. 축하합니다. 돌려. 4번. 자유인님. 항상 응원합니다. 축하합니다. 81번. 아, 읽어주세요. 세요오이님. 항상 나무는 건조가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좋은 제품 만들어주신 덕분에 2년 전에 구매한 우드슬램 너무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대표님은 우리나라에 좋은 나무를 사람들에게 많이 전파해 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경기도 육상연맹 회장으로서 자라나는 우리 육상 꿈나무들을 위해서 헌신해 주시고 계십니다. 대표님이 이런 선한 영향력으로 인해 높이뛰기 우상혁 선수와 같은 대한민국 육상을 빛낼 인재들이 많이 나올 수 있을 것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이번 여름 휴가 기간의 연수로 인해 아무데도 가지 못한 아내와 함께 불꽃놀이를 보며 늦은 휴가를 즐겨보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지금 15번 보고 되기 때문에 지금부터 닌네야 이름만 불러주겠습니다. 빙고. 조준영. 형통. 박병준. SH초. 101번님 축하합니다. 공빵철리. 문옥김님. 앵게라리님. 가을낙엽님. 우드넷 마스터님. 이다둥맘님. 15분을 다 뽑았습니다. 15분을 다 뽑았고, 우리 15분을 뽑았는데 제가 꼭 올 때 어디로 와야 되냐, 여의도, 여의도 유람선, 여의도 유람선 선착장 1번, 2번이 있습니다. 2번 애슐리 식당이 있습니다. 애슐리 식당 바로 앞에, 바로 애슐리 식당 앞에 보면 다리가 있습니다. 다리 앞에 박상철 팬클럽이랑 깃발 들고 있을 겁니다. 그 깃발 4시부터 6시까지 있을 겁니다. 4시부터 6시까지 오셔야 되고, 링클로 연락처를 남겨주세요. 링클로 남겨주셔야 됩니다. 빨리 해주셔야지만 시간이 없기 때문에 오실 때 겨울옷 따뜻한 게 갖고 겨울옷 꼭 챙겨 오셔야 되고, 그 다음에 겨울옷 꼭 챙겨 오셔야 되고, 마스크, 겨울옷 마스크, 그래야지 코로나 아직 안 끝났습니다. 그러나 먹을 거, 보인다 먹을 거 꼭 가지고 오셔야 됩니다. 제가 얘기했죠? 박상철 팬클럽에 구독과 좋아요 무조건 다 해주셔야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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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쉽게 내가 도마 5번 든다 그랬죠? 지금 다섯 번 뽑겠습니다. 근데 최고 VIP입니다. 도마 5개에 5번을 내가 드리겠습니다. 5번 드는데 그 대신 파트는 안 됩니다. 꼭 혼자 오셔야 됩니다. 혼자 오셔야 되는데 꼭 그래도 같이 오고 싶다. 무조건 유튜브 구독자를 데리고 오셔야 돼요. 구독자를 20명을 무조건 구독을 해주셔야 됩니다. 입장료가 30만짜리입니다. 나는 완전 VIP를 대응하기 때문에 구독을 20명을 구독을 시키고 두 분은 해드리겠습니다. 못하면 혼자 혼자 모셔야 됩니다. 아, 지금 뽑겠습니다. 오송 하늘문 교회 TV요. 축하합니다. WP 분이요. 축하합니다. 눈빛 남편님. 눈빛 남편님 축하합니다. 금곡님. 아, 금곡님. 금곡님 축하합니다. 금곡님 축하합니다. 가을겨울님 축하합니다. 가을겨울님 축하합니다. 이렇게 해서 15분을 뽑았고, 그 다음에 5번을 제가 우리가 못 본 도마 5번 중 됐죠? 이분들 제가 도마 드립니다. 도마 드리고, 그 다음에 꼭 한 분씩 오셔야 됩니다. 그 대신 옆에 같이 동성녀 한 분 같이 오실 분이면 대학목재 유튜브 구독분을 20분은 꼭 하셔야 됩니다. 누구누구 했다고 꼭 그다 댓글 남겨주셔야 됩니다. 사실은 저도 그만큼 고생을 했고, 그만큼 또 좋은 자리에 초청했고, 그만큼 좀 노력을 좀 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제가 부빈과 도마 10분 제가 뽑는다 그랬죠? 또 역시
열 분을 뽑겠습니다. 귀여운 도비. 도비님이요? 귀여운 도비. 축하합니다. 은하수님. 은하수님 축하합니다. 솔라리오요. 솔라리오. 축하합니다. 비비님. 아, 비비님 축하합니다. 비비님 축하합니다. 이분이 누구냐? 제가 되게 이거 영천분입니다, 영천. 내가 영천에 갔을 때, 내가 경기도 육상연맹 회장하고 있죠? 내가 우리 영천 대회 내가 갔는데, 비비님이 거기 사십니다. 밤에 저희인데 밤 11시에 찾아왔습니다. 너무 반가웠다고. 비비님, 진짜 이번 북구축제 한번 손을 얹으십시오. 제가 뭐 비비님 그때 맛있는 거 챙겨줬죠? 제가 챙겨드리겠습니다. 비비님, 꼭 요번에, 저 우리 영천 사신 분인데, 꼭, 요번에 꼭 오십시오. 꼭 기다리겠습니다. 비비님 축하합니다. 비비님은 도마드리지만은, 부빈과 도마드리지만 내가 불꽃축제 한 번은 초대를 하겠습니다. 비비님 진짜 너무 고마워서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데일리님. 축하합니다. 진토님. 진토님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이상민님.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최승현님 축하합니다. 김진희님, 김진희님 축하, 모두 축하, 축하드려요 했네요. 마지막으로 도마 둘 분 다 뽑았습니다. 비비님, 제가 불꽃 축하합니다. 축하드립니다. 오늘 또 우리가 불꽃 축제 행사도 많이 했고, 추천도 오늘 했습니다. 우리 예림 씨가 저를 어떻게 한번 나무리에 성공했나고 해서 내가 17살부터 사회생활을 했다 했습니다. 내가 3개월 동안 네. 어떻게 고생하고 있는 거를 네. 내가 3개월 동안 내가 얘기해 주겠습니다. 아, 3개월 동안? 네. 네. 그렇기 때문에 3개월 동안 저거 가서 내가 어떻게 고생했나 하기 때문에 오늘은 짧게. 네. 짧게. 저는 원래 고향이 강원도 삼척입니다. 강원도 삼척군 하장면 상사밀이. 상사밀입니다. 상사밀이 300번지예요. 지금 우리 집이 없습니다. 저 고향이 매봉산 배추밭에 배추 많이 나왔습니다. 그때 당시 내가 먹고 살기 되게 어려웠습니다. 먹고 살기 어려웠고, 저는 뭐 과일 같은 거는 저는 수박, 참외, 복숭아 이런 거는 먹어보지도 못했습니다. 시골인데요? 네, 시골인데 감 넘은 우리가 한 산이 우리 이모가 점리라는 동네입니다. 그리고 우리 어렸을 때 초등학교 조그만 때 산 넘어서 한 3시간씩 걸어가면 산 넘어서 땡감을 밀고 와서 땡감 홍시를 만들어 먹고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 옥수수밥하고 찰밥은 우리 그때 옥수수 찰밥 무지 많이 살았거든요. 못 먹고 살았습니다. 그것도 다 먹고 살았나? 못 먹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다시피 형제가 많았습니다. 우리 형제들인데 형제가 많이 맞고 우리 형제도 맞고 또 우리 부모분들이 대구로 우리 형이 전병장 일했어요. 전병장 다간 우리 부모님이 나를 거다가 놔두고 갔어. 어디다가요? 우리 그 빈집에서. 빈집에 놔두고 가셨다고요? 빈집에 놔두고 살았는데 호롱불. 우리 이불은 많았고 겨울에 그때 당시 눈이 무지하게 많이 왔어요. 네. 아침에 저녁에 딱 한번 사올 때 되면 지금 되면 한 4-5시쯤 될 거야. 그때 이불 속에 이불이 지금도 이불이 뭐 참 잘 좋잖아요. 그때는 이불도 아니었어. 그 이불 속 쑥 들어가면 아침에 거기 무서워갖고 네. 머리를 못 내밀었어요. 그럼 몇 살 때 놔두고 가신 거예요? 그게 중학교 2학년 때죠. 그리고 저도 중학교 나이는 내가 원래 나이는 6-8년 잡내 때입니다. 6-8년 잡내 때고 나이는 두 살 적게 됐어요. 우리 형제들 전부 다 두 살 다 적게 됐습니다. 6-8년인데 70년 돼 있죠. 그런데 학교는 정상적으로 다녔어요. 근데 우리가 학교도 사실 다니는 게 너무 힘들었어. 왜냐면 눈이 그래 많이 오고 뭐 이렇기 때문에 학교 다닐 수 여건 안 됐고 네. 그래서 참 고생 많이 하고 살았어요. 그러다 보니 우리 그때 아버지가 산 목상 나무 목상 네. 나무 목상 했잖아요. 목상 해갖고 나무 우리 그때 주학이나 나무 내리면 나무 내줬고 돈 그때 당시 뭐 한 2만 그러니까 남학 내리면 뭐 1,000원 막 이렇게 하루가 1,000원 처음에 막 있고 이렇게 했대요. 1,000원도 네. 못 받아요. 뭐 그때부터 우리 아버지 나무 따라 나무 하다 보니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다음 얘기는 다음 해주겠습니다. 뭐예요?
중학교 때부터 네. 나무를 접하신 거잖아요. 네. 아, 학교 담임이사 학교 가다마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 다음 오늘 여기까지 메모해왔다가 다음에 어디까지 얘기했습니다 하고 꼭 내인 얘기해 주셔야 됩니다. 아, 네. 그 다음부터는 저가 있었던 일을 3개월 동안 내게 해두겠습니다. 네. 그리고 사실 사람은 열심히 사면 무조건 성공합니다. 성공하기 때문에 저도 사업을 하다가 한번 쫄딱 망해본 적도 있고 지금도 내가 여기까지 왔는 거는 저는 나무 부자라고 했죠? 네네. 저는 진짜 나무 부자입니다. 네. 나는 대한민국에서 나무, 저 우드슬랩 나무 자신 있습니다. 네네. 저는 자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예림 씨가 저를 따라와서 열심히 해주면 예림 씨인데 내가 3개월 동안 내가 있었던 거를 내 로우아웃을 사러 왔는 거를 가르쳐주고 아. 3개월 이후부터는 내 로우아웃을 해서 돈을 벌 수 있게 어떻게 하면 벌고 어떻게 하면 하면 쓰는가 노하우를 갖게 되겠습니다. 오,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화이팅! 화이팅! 다시 화이팅! 화이팅! 감사합니다. 대표님의 일대기를 간직하겠습니다. 대표님! 희망찬 기업, 행복한 기업, 목재의 명가 대양 목재 연애방에 가실 분은 언제든지 오세요.